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대기학연 기사 두 번째 과목 연소공학이죠. 문제 21번 옥탄가에 대한 설명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옥탄가 그러면은 이제 노킹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안티 노킹 정도.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이 덜 일어나요. 억제됩니다. 그죠? 이 옥탄가는 뭘로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제 우리 노킹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노말 헵탄. 그다음에 노킹이 가장 발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소 옥탄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면은 이 아이소 옥탄이 이제 노킹이 가장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옥탄가 100으로 최대로 보는 거고. 노킹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노말 헵탄을 우리 옥탄가 0으로 봐서 이제 어떤 연료가 있으면은 이거 두 개를 어느 정도 혼합했을 때그 노킹 정도랑 비슷하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건 요거 두 개예요. 아이소옥탄 그다음에 노말 헵탄. 자, 봤더니 아이소옥탄 노말 헵탄 다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노킹 정도를 기역이 누구 퍼센트를 말한다? 지금 보세요. 지금 더 크게 나온 거, 옥탄가가 누가 더 높아요? 아이소옥탄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역은 아이소옥탄이 되고, 노말헵탄이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자, 22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입니다. 원래 가답안에서는 지금 2번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답이 두 개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해본 성분은 주로 이제 무기물들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무기물들이 나오는데 백색이고 융점은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높은 거. 만약에 이 중에서 백색이면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걸 찾아라. 그럼 2번이 정답인데요. 이 중에서 백색인데 높은 점, 녹는 점이 높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산화 마그네슘 MG입니다. 그래서 요 2번, 3번이 둘다 정답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답 2번, 3번. 23번 볼게요. LP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LPG는 뭐예요? 액화 석유가스예요. 그죠? 그래서 얘랑 우리 LPG랑 보통 비교하는 게 LNG죠. LNG는 액화 천연가스. LPG는 액화 석유가스. 석유에서 우리 분별 종류에서 나오는 게 LPG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스 형태로 아예 그냥 석유처럼 이제 어디에서 땅 속에서 발굴한 게 LNG입니다. 자, 주성분 보면은 LNG 주성분이 메탄이죠. LPG 주성분은요? 네, 프로판과 부탄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무거워요? LPG가 훨씬 더 무거워요.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천연가스 회수 나프타분해 석유정대 부산물로 얻어진다. 네, 얘는 석유를 뭐할때 이제 분별 중류에서 중류할 때 그다음에 다른 이제 그 석유 분별 중류에서 나오는 휘발유라든가 경유 중류 여기에서도 이제 뭘로 석유정제로 LPG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비중은 공기의 1.5에서 2배더라. 자, 요거 우리 공기의 기체의 비중은 뭐로 결정돼요? 분자량으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은 더 비중이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 공기 비중이 얼마예요? 공기의 분자량이 한29 정도 되죠? 그러면 LPG, LNG의 주성분이 지금 주성분을 우리 프로판이라고 본다. 그러면 프로판의 분자량 44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돼요? 분자량 차이가. 두 배? 1.5에서 두배 정도 차이 날수 있겠죠? 부탄은요? 부탄은 여기서 탄소 하나 더, 그 다음에 수소 두개더 합친 거니까 14를 더하면 58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이에요. 분자량이 44에서 58 사이이기 때문에 1.5배에서 2.0배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LNG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6이니까 메탄의 분자량 16이죠. 얘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때요? 누출되면 위로 올라가요. 공기보다 위로 올라가고,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요. 그래서 우리 LPG 누출되면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LNG 누출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없는 데로 가야 되죠. 밑으로. 그죠? 몸을 숙여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액체에서 기체로 될때 증발열이 있으면서 사용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네, 액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할 때 증발열 필요하겠죠. 맞고요. 4번 볼게요. 메탄에탄 주성분, 이거 누구예요? LNG죠. 그죠? LPG 아니에요. 그죠? LPG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 냉각하면 액화된다. 이거 무슨 점이에요, 그럼? 기체가 액체되는 점? 네,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마이너스 168, 요거 누구? 메탄이, LNG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162 정도 되고요. LPG에 끓는 점은 더 높아요. 얼마? 마이너스 한 42점, 42도 정도예요. LNG가 마이너스 162도 정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4번 봅시다. 고체 연료 연소 방법 중 유동층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유동층이 뭐예요? 유동층 연소? 유동매체 이용해서, 모래 같은 작은 유동매체 이용해서 연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 보세요. 유동매체 사용한 유동층 연소에 가장 큰 특징이 이거잖아요. 그 유동매체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소 온도를 못 높이죠. 한 850도 미만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소 온도가 낮죠. 낮기 때문에 우리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낙스 생성량이 억제됩니다. 억제하는데 불리한 게 아니고 억제돼요. 그래서 낙스가 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5번. 옥탄가도 나오더니 이번에는 디젤 노킹도 나왔네요. 자, 디젤 노킹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 교재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 정답은 회전 속도를 네, 낮춥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